공양들 잘 하셨어요? 네. 공양을 잘 하셔야 돼요. 공양. 그래야 수행도 하시지, 수행. 자, 합장하시고, 나무 쌈만타 받으라. 보디사트바, 나무 쌈만타 받으라. 보디사트바하, 나무 쌈만타 받으라. 보디사트바하. 보현보살에게 귀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쌈만타가 보고 바드라가 현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사트바고 보디사트바, 나무는 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보현보살의 행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오후에는 보현보살에게 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처로 가는 길을 보현보살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귀하게 합니다. 그 말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보현보살이 되셨다. 보현보살은 어쩐다겠어요? 제일 처음에? 응? 보현보살은 어쩐다겠어요? 오전 법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게 첫째는 화만 안 내면 보현보살이다 그 말이죠. 화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화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 화가 올라온다. 마음속에서 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화가 올라온다. 화를 냈다.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생길 때, 잉태할 때 알아야 되고 빨리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늦게 한 사람 지금 올라오는 것을 알아야 되네. 스스로. 그 다음에 화가 나서 폭발을 하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폭발을 하면 내가 화를 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일단 알아야 화를 안 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째요? 나를 잘 통찰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항상 나를 놓치지 말고 관찰하고 있으면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염불로 해서 나를 관찰을 하든가 경을 봐서 나를 관찰하든가 주력을 해서 관찰을 하든가 참선을 해서 관찰을 하든가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선택해서 항상 잊지 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쉬워요. 아주 쉬운 거야. 그런데 쉬운데 어째요? 쉬우니까 못하는 거지. 쉬우니까. 그걸 그냥 쉬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안 해버리는 거지. 안 하고 어디로 가요? 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욕심이에요.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괴로움이죠, 괴로움. 그것이 화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근원이 또 있어요.
모르는 거. 바보. 바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바보가 바로 무명이다.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 한다. 바보. 그래서 글을 많이 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쥐고 있어도 자기를 모르면 그건 바보다. 무명. 그 무명이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이 화를 일으킨다. 쉬워요. 응?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뭘로 제압을 하시죠? 뭘로 제압을 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지. 계정의 사막으로. 이게 불교 전체라. 불교의 다른 가르침은 없어요. 이것뿐이야. 탐진치 삼독을 계정의 사막으로 다스려서 부처의 길로 가자. 부처의 길로 가는 순간 나는 부처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 말. 가는 순간 바로 나는 부처다. 그 말이죠. 시작이 반이라 했는데 이 화엄계에서는 시작이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연꽃이 꽃이 처음에 필 때 씨와 같이 펴요. 씨와 같이 생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씨와 같이. 시들 때 같이 여물어버리고. 대나무가 마치 죽순이 날 때 봤어요, 여름에. 장마하면 확 떠서 비가 지나가면 대밭에 가면 어쩐 이게 이만큼 나온 것 같더니 아침에 가면 천장까지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그것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적어져 단단해지. 단단해져갖고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때 다 커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시작이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냈을 때, 발심을 했을 때 바로 성불한 것이다.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현행이라는 건 보현행상이다. 이 세상에 충만해서 꽉 차있는 선행을 우리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아닌 것이고 그 선행을 실천하면 바로 우리는 모두가 보현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쉬운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왼센놈 업. 예. 업이죠. 업. 그것이 무명이고 그 무명이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이 화를 만든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다. 그래서 그 뿌리는 모르는 것이다. 박지 못한 것이다. 본래 청정한 우리의 근본 마음을 모르는 것이 그 많은 일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세상이라 각자의 세상. 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펼치는 거고 있을 뿐이다. 그만. 그래서 똑같은 사과도 놔두고 우리 모두에게 연필을 주고 종이를 주고 그려보라고 하면 다 다르게 그려요. 자기 세상대로 그린다. 그러면 자기 세상대로. 그래서 자기 세상이지 이게
객관적인 세상이 펼쳐져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에 휩싸여서 그러한 줄을 모르고 이 세상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을 뿐이다.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 생각이 일어난 본바탕, 본래 맑고 깨끗하고 한량없는 청정한 마음은 그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다. 그것이 하나. 거기서 업의 바람이 불면, 업풍, 업의 바람이 불면 마치 잔잔한 파도에, 잔잔한 바닷물에 파도가 일어나듯이, 업의 바람이 약하게 불면 파도가 잔잔한 일어나, 세게 불면 온 세상을 삼키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무명의 업풍이 불면 이 세상을 다 뒤바꿔 놓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세상. 우리는 근래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뭐 경제적으로는 11위? 그래갖고 11위 정도 되고 250여 개 나라 중에서 세계가 군사적으로는 6위라든가 6위 정도 된대요. 싸움하려고 무기는 또 더 많이 장만해 나가고 지금은 무기를 팔아먹잖아요. 그래갖고 6위라고 6위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게 발달된 나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 쌩쌩한 젊은이들이 길을 가다가 160여 명이 죽었잖아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같이 전기불도 없고 촛불 들고 댕긴다 하면 또 몰라. 그런데 이 전기불 확 대낮까지 대낮같이 켜놓고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도 아니고 응? 젊은 쌩쌩한 애들이 거기에 가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함께 있는 우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째요? 자기 마음이 어떠합니까? 응? 액상하고 슬프지 않아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 10위고 6위고 그러한 최강대국이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빵을 얻어먹다가 서로 먼저 먹으려다가 눌러서 죽었다 하면 또 말이 되죠. 저 아프리카 같은데 이? 빵을 던지면 그놈 주워 먹으려다가 그렇게 했다 하면 말이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닌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하고 사는 현실이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어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응?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저 물 건너 불보대기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마 전체가 다 서로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액상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바보였다 그 말이죠. 바보. 어리석었다. 그 애들이
그런 행사에 그렇게 모여갖고 그런 즐거움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유득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불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이죠. 내일 모레 동지죠, 동지. 예? 내일 모레 동지. 동지죽 써갖고요. 이웃집하고 나눠먹고 귀신 오지 말라고 문에다도 바르고 길에다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동지가 뭐예요? 동지. 무슨 날이에요? 현실적으로 무슨 날이에요? 해가 바뀌는 날이잖아요.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무명 귀신, 바보 귀신을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있지 말고 물러가라 해서 팥죽을 써갖고, 이? 윗집하고 나눠먹고 뿌리고 해서 그것을 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행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나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가서 하는 행사가 뭐였어요? 귀신 쫓는 행사였잖아요. 귀신 쫓는 행사. 응? 그 애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귀신 탈을 쓰고 해골 바가지를 쓰고 가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이웃집 있는 집 사람들이 애들한테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나눔 해서 이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고 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가면서 현대 애기들이 우리들이 지켜온 그런 전통을 같이 즐기면서 노는 법을 가르쳤더라면 그 애들이 그런 노름에 그렇게 쉽게 빨려 들어가겠냐, 그만이에요. 우리 노름놀이가 더 좋잖아요. 우리 놀이가. 동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팥죽을 써서 없는 이웃과 나눠먹고 팥떡을 해서 서로 나눠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해안을 같이 풀면서 그렇게 하는 행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른들은 자기들만 즐기고 애들한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여기 애들 손자, 손녀, 아들, 딸 데리고 오신 분 한 분도 아니지. 자기들만 극락가려고 너희들은 저 서양 사람들이 한 귀신 노름에 가서 지옥 가라고 안 됐고 그러고 자기들만 극락 가겠다고 오잖아요. 응? 다 학원 갔어요? 다 학교 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자기 아들, 딸들한테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도 없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쳤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 딸들한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는 절에 가세요. 그러고 자기들은 그런 노름에 간 거야, 지금. 저기 가서 귀신 노름 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선두에 서 있는 나라에서 세계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비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 젊은이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노는 장소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 노는 장소, 그 젊은이들이 가서 마음껏 저의 생각대로 저의 사상을 펴면서 저의 놀이를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데 너무나 인색했다고 말해. 지금 야, 너 그거 하면 밥 나오냐? 일만 할 줄 알니. 성실하긴 하죠. 그런데 그 성실이 우리 후손들을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노는 공간이 없어요. 이 좋은 절. 그런 애들이 한 번만 왔다 가도 언젠가는 머릿속에 통도사 법당과 모든 풍경이 새겨져가지고 커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통도사를 생각하고 올 수 있는 계기도 안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건 보현보살이 할 짓이 아니야. 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보고 부처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현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보현보살이면서 보현보살의 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은 뭐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다. 내가 정화해야 될 탐진치 삼독을 오히려 키우기 위해서 화엄법회에 나와서 지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뿐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응? 이런 좋은 법회에 나와서 볼 때마다 너무나 애석해요. 그 애들 와서 좀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그럼 밖에 나가서 떠들고 놀라게도 되잖아요. 손잡고 와서 부처님한테 향 한 잔 올리고 과자 공양 한 번 올리는 그런 습성을, 그런 좋은 선한 흡성을 드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다고. 너무 추우니까 방에다 앉혀놔야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안 됐구나. 그래서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다. 일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선두에 달리는 경제 대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후손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해야사 여러분도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보현행품이다. 보현행품이 그 애기들이 무엇만 배우고 있습니까? 요사이 무엇만 배워요? 모든 것을 기술과 지식만 습득하고 있잖아요. 지식, 아는 거, 이렇게 지식, 지혜가 아니고 지식. 지식은 지금 곧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거의 태반 아니에요, 시험. 시험을 잘 봐서 이놈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마누라고 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첫째 목표는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그런데 그 좋은 학교라는 게 뭐예요? 젊음의 그 좋은 머리로 쓸데없는 지식만 쌓게 한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지금까지는 필요했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다. 그걸 대신한 것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인 이세돌이가 다섯 판 뒤어서 한 판 겨우 이기고 네 판 져버렸잖아요. 응? 세계에서 최고 이세돌이가 최고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가 아니었지. 2등이었지. 중국이 1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가 왜 1등을 안 태워가고 2등을 태겠냐. 2등이 1등을 이길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등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다 저장하기 위해서 지가 빼내서 저장하기 위해서 2등하고 먼저 한 거예요. 1등을 이기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세돌이가 한 판은 이겼잖아요. 그 동안에 그 컴퓨터는 이세돌이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보를 싹 빼간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에 가서 1등하고 붙었잖아요. 어땠어요? 중국의 1등이 세 번 튀고 울어울었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있는 지식으로는 저 한 수는 틀림없이 졌다. 내가 이겼다. 하고 뒤었는데 마지막에 계산하니까 져버렸어. 군음을 빌미로 해서 컴퓨터가 이겨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어버려. 기계가 이겨버렸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직업의 65%는 몇 년 있으면 다 없어진. 지식으로 하는 직업은 싹 없어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아기들한테는 똑같이 그것만 가르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불자들은 거기에서 탈피해서 사람을 만드는 이 화엄법회 같은 훌륭한 법회 한 해도 안 됐건다고 말이에요. 그 지식 쌓으라고 학원에 보내고 기술 익히라고 무슨 피아노 친 데 보내고 축구 찬 데 보내고 어디 보내고 보내불고 여기는 자기만 와서 극락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보여서 무명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우리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에 기를 해서 사람이 돼. 사람이 되면 자연히 부처는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된다 앞으로. 그래 지금 학자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컴퓨터가 소위 우리가 개발하는 지혜가 마지막에 있을는지. 그래 어떤 학자들은 그 지혜를 컴퓨터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반트는 아니다. 아무리 해도 컴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 그 지혜가 뭐예요? 좀 생각해 봐요. 그 지혜가 뭘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뭘까요? 컴퓨터는 가질 수 없고 지금 현재는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자들은 뇌 중에는 컴퓨터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이 반튼이고 컴퓨터는 영원히 못 가질 것이다 하는 게 반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 그것이 뭡니까? 응? 뭐? 똑똑이 딱 손 들고 예예 어디 손 들고 예? 뭐? 크게 말하면 맞지 불성 맞아 반야 불성 그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예? 마음? 마음은 전부 갖고 있어. 마음은 아까 말하니까 저 이세돌이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보다 더 발달된 마음 가진 분 여기 있어? 이세돌이 이길 그런 바둑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있냐? 없어. 이세돌이 최고였잖아요. 그건 컴퓨터에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중국의 1등을 울어버렸다니까 바로. 왜 그랬겠어? 인간이 너무 비참하니까 울어버린 거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야. 그게 뭐예요? 컴퓨터는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화두라. 이게 화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 핸드폰? 그건 컴퓨터만 또 못해. 그 이세돌이 이건 알파고만 또 못해. 그런 그것은 우리 머리보다 못하잖아요. 양심. 예? 양심. 좋지. 그것도 양심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가 가질 수 없다니까. 뭐냐 하면 지금 스님이 여러 불자님들한테 물었는데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을 아는 놈. 여러분 알았어?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스님이 묻는 것을 모르는 대답을 못하는 것을 아는 놈이 있잖아요. 알았어? 그 아는 놈이 반짝반짝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빛나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잠자고 밥 먹고 일어나고 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있잖아요. 그것! 그것이 말해서 불성이고 우리가 개발해야 된 지혜고 그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쓰고 간소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른지를 아는 놈 지금 다 갖고 있었죠? 스님이 말하니까 모른지를 아는 놈 그것이 신령한 거고 소소영령한 거고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깝깝해라. 예? 그것은 컴퓨터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반튼이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반튼이에요.
그럼 스님이 묻겠습니다. 종국에는 컴퓨터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겠다는 사람, 그럼 가질 수 없겠다는 사람. 그래, 여기도 그래, 똑같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지혜고 여러분들의 근본이고 그것이 불성이고 반야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지니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바보다.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했다. 반성해야죠. 다음부터는 법회 나오실 때 손자, 손녀, 아들, 딸 손잡고 나와요. 아니 지금까지 그 애써서 나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갖고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걔들 하나 통제 못해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가시더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내가 모른지 아는 그 지혜를 개발해서 걔들을 가르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을 개정의 사막으로 타파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의 수행. 그것이 수행. 그것은 반야신경에서 여러분들 공상 나오죠? 제법 공상. 모든 법에 공한 그 무엇? 제법 공상이 뭘 하겠어요? 어디? 우리 스님들도 포함해서. 제법 공상이 뭐예요? 공상이 뭐예요? 제법공, 반야신경에 나오냐, 제법공상. 어디 신도님들 손 들어봐. 맨날 반야신경 하지 않아요. 공의 모양이 뭐냐고요? 에? 그렇지. 공의 모양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이요. 공의 모양이. 공상, 모든 이 세상에 펼쳐 있는 모든 법에 공의 모습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청정법신이다. 맨날 외우면서도 아까 내가 모른 줄을 모르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중생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을 쌓아서 욕심은 채우려고 하면서도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후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응? 나 몸 좀 건강하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오. 아니 그놈의 새끼가 장기 안 가는데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 반짝반짝 빛난 마음이 그 마음을 싹 비워야 나오지. 꽉 차는데 어디서 나오? 나올 곳이 없지. 이 그런데 물이 꽉 차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부어지겠어요? 안 부어져. 이걸 싹 비워내야 돼. 뭘로? 개정의 사막으로. 개정의 사막으로 비워내야사 그 번쩍거리는 본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소소영영한 그 지혜의 빛이 빛을 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바보의 마음을 멈춰야 된다. 멈춰. 딱 멈춰. 밖으로 흐르는 이 마음을
안으로 안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그래서 싹 비워내야 된다. 그것이 이 무엇고에 이것이 무엇인고. 재미없죠? 그래서 우리 스님 어디서 산 것 같아요? 말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전라도. 그것도 전라남도 해남. 해남에서 사는데 그쪽에 옛날 아주 보현보살로 살다간 보살이 한 분 계셨어요. 보현보살로 살다간 보살이. 이름이 김만덕이라, 김만덕. 저기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에 있는데, 만덕, 그 다리 이름이 만덕교예요, 만덕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누구 집 딸, 그러고 말할 때니까, 이제 내 중에 훌륭하게 되니까 만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다리 이름을 만덕이라고 해서 그 다리를 나눴어요. 거기에 이제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주인공이라. 이 만덕이는 아주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그 길가에서 밥을 팔고 옛날에 술도 팔고 잠도 자고 가게 하는 그런 주막, 거기에 이제 심부름하는 애로 들어갔어요, 얘가. 응? 그래갖고 거기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서 거린이 오면 자기가 먹던 밥도, 자기가 먹던 밥이라 해봐야 다 밥 팔고 남은 누룽지, 그거 물 부어서 이제 한 그릇 먹는데 그 누룽지, 그걸 떠주는, 지가 안 먹고 주는 거예요. 응? 그러고 자기는 이제 굶든 가 아니면 손님들이 이 냉긴 것 그렇게 먹으면서 그 얻으러 온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새 것을 해서 주고 자기는 남는 것 그거 먹고 산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 애.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으니까 많이 커갖고 이제 자기가 거의 이제 주방을 맡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주방에서 하면 이제 나그네들이 돈이 없어갖고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그릇 주고 또 여비가 없다면 지 월급 탄 거 있으면 줘서 보내고 그런 정도로 이제 선행을 베푸고 산 거예요. 절에도 다니지 않고 어디 뭐 그때는 교회도 없어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산 애기였어. 그게 만덕이. 그래가지고 만덕이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거울에 아주 부잣집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저승사자가 이제 끌고 이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
그 관절들한테, 야, 너희들 이거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저 다른 마을에 사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보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려면 좀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저승 금고에는 예금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들이 가서 창고를 탁 보니까 그 사람 창고에는 뭐만 있냐면 집 한 뭉치만 있는 거예요. 집. 집, 볏집 알죠? 볏집 한 뭉치.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옆에 창고에 보니까 만덕이 창고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쌓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졸들이 당신 말이요. 당신은 부자니까 나가서 만덕이한테 여비에 100배로 갚고 만덕이한테 이 창고에서 좀 빌려라. 우리가 그 만덕이 돈을 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것을 나가서 안 갚으면 당신은 그 100배의 벌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가서 만덕이한테 꼭 갚아라. 그러고 거기서 여비를 꺼내서 줬어. 그래갖고 나왔어. 그래갖고 살아난 거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깜짝 놀랐지. 그 보니까 진짜로 이 죽은 사람 일곱 두막 묶지요. 손을 이렇게 묶어놓은 태죽이 있더라는 거. 에? 태죽이. 죽었다고 이제 묶어놓은 거지. 그래갖고 칠성판에다 느껴놨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여비를 해갖고 나와서. 그래서 그 집 한 덩어리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거린이, 옛날에는 거린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도시에 노숙인만 있었지만 옛날에는 농촌에도 거린이 많이 있었어요. 거린이 애를 베갖고 처마 밑에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자기 부잣집이니까 처마 밑이 좋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일꾼들이 가서 주인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 이제 애가 저 거린이 애를 낳는데 우리 저 빈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라도 좀 재워서 애를 낳았고 회복해서 가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들 그러면서 야이놈들아 그런 무식이 있으면 너그나 거기 찾아라 그러면서 저기 집단이나 하나 갖다 깔아줘라 거기서 애 낳고 조리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거 집단 하나 보시한 것이 있고 보시한 것은 한 털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승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집단 하나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생생하거든. 자기 창고에 집단 하나 있었고 자기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니까 딱 안 거야. 그 거지한테 집단 하나 보시한 거 그것만 거기에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만덕이 창고에는 금은 부화가 차 있어갖고 그걸 빌려갖고 왔다 그래. 그래서 이제 자기들 종들을 시켜갖고 야, 이 거울이 어디 만덕이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것이 누군가 한번 보자. 그러면 보니까 진짜로 그 주막집에 일하는 여자애가 만덕이다. 예? 그래서 종들한테 처음 해갖고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얼마를 빌렸는데 이거면 될 거다. 그러고 쌀을 세 이제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니아까 구루마 소가 끊는 그 구루마 구루마는 일본 말이죠. 그 수레지 수레 우리 말은 수레 수레에다가 이제 실컷 이렇게 가서 절을 백배하면서 야 만드가 고맙다. 네가 나한테 여비를 빌려줘서 내가 무사히 와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을 좀 받아다오. 근데 만덕이가 생각하니까 이건 자기가 받을 아무 일이 없거든.
자기가 저승을 가봤어. 지 창고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쌀가마니를 새 수레를 싣고 와서 이걸 받으라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만덕이는 공짜는 싫은 거였죠. 태생적으로 자기가 누구 줄지는 알지만 이유 없이 받는 것은 아니다. 업을 짓는 거니까 그것은 선업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악업을 짓는 거 아니야. 악업을 그냥 안 받아. 나는 그런 일도 없고 나는 무슨 인양반이 무슨 저승 갔다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니 정신이 돌아났어. 안 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신랑이를 하다가 야 나는 분명히 저승에 가서 너한테 돈을 빌려갖고 왔으니 이것을 안 갚으면 내가 그 100배의 과보를 받는다고 저승에서 저승 사자들이 그랬으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이걸 받아줘야 내 죄가 감형이 되지. 그러나면 나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라. 그래야 내 창고에도 내가 저승에 가보니까 집단 한 나뿐이 없던데 네가 이걸 받아야 그 창고에 그래도 내 선행이 선행의 과보가 쌓이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걸 받아라.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필요한 데 써라. 네가 받지 말고 네가 필요한 데 네가 누구를 주든가 어디 다른 일에 써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흥덕 그 강에 이제 개울이지 개울을 이제 강에는 거기에 다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겨울에 사람들이 건네가려면 비 나오고 그러면 그 추운 물에 징검다리에 발을 걷고 거기 넘나든 것을 보고 항상 여기에 다리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원님한테 간청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여기에 다리를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는 원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그 다리를 놓을 만한 돈이 없었던가 못 놓고 있었던 처지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나를 주느니 당신 여기 있다가 선행을 베푸십시오. 이 다리를 놔서 양쪽 동네 사람들이 겨울에도 편하니 포선을 신고 그대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놔주면 저도 좋고 우리 대감님도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읍시다. 아, 그거 좋지야. 근데 이제 자리를 놓으면 돈이 좀 더 들지. 그 세고로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 그런데도 저승을 갖다 왔기 때문에 좋다. 해갖고 돈을 더 많이 거기다가 투입을 해갖고 다리를 놨다. 그것이 지금은 큰 교량이 되어갖고 있는데 그 옆에 만덕지 공덕, 만덕의 공덕비라 해서 공덕비가 있는데 그 만덕이가 거기서 살았고 그렇게 보현행을 했다. 이거 보현행이요. 불교 신자가 많이 하는 것이 보현행이 아니고 이것이 보현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만덕교 옆에 만덕이의 공덕비가 있다. 공덕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전수한 다음에 지식도 익히고 놀이도 익히고 법도 익히고 다 익혀도 늦지 않다. 늦지 않아. 늦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애를 억지로 학원에 보내서 하기 싫은 피아노 치게 하고 하기 싫은 미술 하게 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좋은 놀이터를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살일 수 있냐? 응? 사만타 바드라 보디사트바하. 다시 한번 할까요? 합장하고. 응? 나모 사만타 바드라 보디사트바하. 나모 삼만타 바드라 보디사트바하. 나모 삼만타 바드라 보디사트바하. 거룩한 보현 보살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보현보살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보현보살의 행을 본받겠습니다. 사바하. 여러분들은 보현 보살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모두 보현 보살과 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